러닝을 시작하는 분들은 진짜 99.9% 다 건강해지려고 맞아요. 러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상태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걸 루틴으로 가져가는 게 심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쿨다운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더라도 잘 알지 못했던 또는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 러너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심장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내과 전문의 서현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런업TV 구독자분들께 이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런업TV 구독자분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의 내과 진료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서연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가, 강연자, 그리고 윙크의사 서연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주쌤께서도 러너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근데 불과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한테는 좀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낙마 사고로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쳤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전신마취 수술만 8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에 친한 동생이 달리기 좀 같이 하자라고 저를 불러내서 시작한 게 저에게 러닝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건강해졌고, 그래서 올해 제가 하프 마라톤을 첫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네. 하프 마라톤 도전하시는 건가요? 네, 첫 도전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요. 멋집니다. 우리 연주쌤께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내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평소에 어떤 환자분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케어하는지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은 내과적으로 응급하고 중증인 질환, 그런 상황에 놓인 환자분들을 봐요. 대표적으로는 심장 문제도 있지만 뭐 콩팥, 아니면 폐렴, 열이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보고, 그리고 초기 치료를 해서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귀가를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의도 자체가 러너들의 성지잖아요. 성지죠. 그죠? 네. 그러면 여의도에서 이 러닝 이벤트가 엄청 많이 열리죠. 엄청 많이 열리죠. 러닝 이벤트를 할 때 이 심장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너무 많죠. 일단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전쯤에 제가 만나 뵙게 된 환자분은 4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러닝을 8km 하셨대요. 8km요? 네. 달리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어지러워지면서 실신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119로 실려 오셨는데요. 애초에 심장이 안 좋으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긴 문제로 보였고, 또 제가 한 달 전쯤에 경험한 사례는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30대 여성분이었고, 달리시다가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너무 빨리 뛰는 증상이 생겨서 어지럼증도 있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응급실로 걸어서 오셨어요. 원래 사실 그 부정맥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장 안에.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또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다가 이게 발현이 된 거죠. 러닝을 시작하는 분들은 진짜 99.9% 다 건강해지려고 맞아요. 러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벌써 케이스 두 개 들었는데 그 두 분 모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을 한 거고 너무 무리하게 빨리 뛰거나 너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가슴이 조이듯이 답답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팔이나 등까지 뻗치는 저린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상태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이라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증상이고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지속하지 않고 쉬는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심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피할 방법이 있긴 있군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너무 찰 때 이게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운동 때문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아, 네. 그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짧은 휴식을 취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해본 후에 이 증상이 회복되는지 회복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숨찬 증상 아니면 일시적인 피로감이 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운동에 따른 변화였을 수 있고요. 그건 운동 때문이다. 네. 만약에 일시적으로 짧은 휴식을 취했는데도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이나 아니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다른 몸에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119나 아니면 근처 병원으로 빨리 연락해서 가보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위험 신호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완전 이제 폭염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달리다 보면 막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나 건강했는데 막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그걸 이겨내고 달려야 실력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몸에 이상신호가 온 거니까 거기에서 멈추고 병원에 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있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 네. 우리 연준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무더위나 아니면 추위가 너무 심한 여름 겨울에 달리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온과 그리고 바깥의 온도 차이가 크면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몸이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게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무리한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심장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리를 받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그 2차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체온과 기온 차이가 큰 계절에는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싶고 또 달리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충분히 본인의 상태를 잘 감지를 하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조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시고 중단하시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상태를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신호는 넘어서야 될 고비가 아니라 멈춰서 회복해야 될 신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심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러닝 전후에 해야 되는 루틴?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러닝을 어떻게 해야 이제 심장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는지 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로 뛰면 된다 뭔가 이런 거를 해주실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적정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심장을 정말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 강도를 천천히 올렸다가 또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달리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과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웜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릴 때에도 너무 빠른 속도로 갑자기 뛰는 것보다는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되는 정도의 웜업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속도를 점점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네. 반드시 쿨다운 하셔야 됩니다. 본인 심박수에서 60에서 80% 정도의 저강도로 충분히 운동을 마무리하는 사인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몸에게 나 운동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 운동 마무리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걸 루틴으로 가져가는 게 심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중간에 달리다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전조 증상 가슴 통증이나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느낌들이 드셨다면 심전도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심장 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정기적인 검진에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스트레스성 부하 검사나 뭐 심장 초음파 같은 조금 더 정밀 검사가 있거든요. 심장 관련한 그런 정밀 검사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은요. 계속해서 무리하게 뭐 급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러닝에 깊이 빠져 있는 많은 러너분들은 이거를 극구 부인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한 달에 200km씩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러너들을 이제 고집쟁이 러너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이런 고집쟁이 러너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건강하게 오래 달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그 신체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무리했다가 영영 달리기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왜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달리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봐라. 네, 그러면서 이 달리기를 그럼 건강하게 오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위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서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제 마지막 질문은요. 네. 과체중 러너분들도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겪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과체중 러너분들한테는 어떤 가이드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14kg가 빠진 몸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가 얼마나 살 빼는데 좋은 운동인지 알고,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몸으로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여기저기가 아픈데 계속 운동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중단하는 게 맞을지 고민 정말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몸을 끌고 운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사인도 되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다칠 수도 있고, 발목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내과적으로도 심장이나 다른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체중 러너분들은 더 조심해서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셔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너무 무리하게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뛰려고 하시지 말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2분, 3분, 5분씩 뛰어보는 구간을 늘려가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그럼 이제 살 빼는데도 그리고 건강해지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러닝이니까요. 저 응원합니다. 과체중 러너들이 약간 호흡이 가빠오고 그다음에 약간 어지럽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그런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5분 휴식해서 확인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분 쉬었는데 괜찮은데 멈추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다시 운동 시작하셔야 되고요. 핑계고요. 네, 5분 쉬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아 오늘 아닌 것 같아, 네, 라고 갖고 집에 가시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주쌤 덕분에 정말 평소에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거나, 네, 이런 그런 상식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런업TV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당부 말씀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심장은 우리가 달리는 동안에도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이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펴봐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래 건강하게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넣어서 중요한 건강을 잃으시지 마시고,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조증상이나 또 안전규칙 같은 걸 잘 숙지하셔서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거운 러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연주쌤과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Love your life!